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르칼 세간의 도쿄구글에 나오는 카네키 켄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카네키가 귀칼세가 들어가 혈귀의 맛을 알아버린 후 하연올 우유를 먹어버리고 넬지코를 납치하는 것까지 진행을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나리오에서의 카네키 켄은 처간의 왕일 때 시점의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카네키는 레지코와 당비인 나무 상자를 들고 어디론가 떠났고 이전에 봐두었던 산속 작은 집에 들어가 잠깐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레지코가 빼꼼 나무 상자를 열고 나왔고 카네키는 대나무를 물고 있는 모습과 어쩐지 다른 혈규들과 다른 느낌의 혈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레지코에게서는 혈기 특유의 식욕을 자극한 냄새가 없었고 그냥 보통의 인간과도 비슷한 정도의 냄새였죠. 그 전까지 카네키가 혈귀를 잡아먹고 맛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그 혈귀들이 살아생전에 인간들을 많이 잡아먹어 몸 안에 인간의 피가 응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네지코는 인간을 한 번도 잡아먹지 않았기에 일반 인간과 다름없는 상태로 느꼈던 것입니다. 네지코는 카네키를 보자마자 경계를 했는데 네지코 역시 카네키는 혈귀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기에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없었고 카네키가 자신에게 어떤 적개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그저 경계만 하고 있었죠. 카네키는 어쩐지 네지코를 잡아먹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고 괜히 데리고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네키는 어차피 배고플 땐 다른 맛있는 혈귀로 먹으면 되니 이 송의 혈귀는 잡아먹지 않기로 하며 해치지 않을 테니 경계를 풀어도 된다고 말했죠. 네지코는 카네키의 목소리를 듣더니 어쩐지 오빠인 탄지로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져 안심이 되었고 혹시 같은 성우인가? 라는 생각을 하려다가 네지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에 그냥 목소리에서 호감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카네키는 네지코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네지코는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한다고 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죠.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바깥에서 인기척이나 나가봤는데 네지코의 냄새를 쫓아온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가 숨을 헐떡이면서 내 동생을 당장 내놓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여기까지 뛰어오느라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죠. 그러자 카네키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네지코를 탄지로에게 돌려보냈고 탄지로의 랭은 잉? 너무 쉽게 보내주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네키는 탄지로가 했던 네지코가 자신의 동생이란 말이 신경쓰였고 저 소녀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동생은 혈귀라니 이 세계에는 한 엄마에게서 인간과 혈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했던 카네키는 탄지로에게 물어봤죠. 탄지로는 어쩐지 위험해 보인 남자였지만 그리 비호감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혈귀의 존재 네지코가 혈귀가 된 이야기 무장과 12개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카네키는 자신은 구울이며 인간을 잡아먹어야 하지만 이곳에 와 혈귀를 잡아먹어보니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혈귀를 먹어도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오히려 혈귀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탄지로는 깜짝 놀라 네지코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카네키는 걱정 말라고 하며 네지코는 그냥 인간이랑 똑같이 보여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카네키는 어쩐지 이들에게 긴장을 풀게 되며 자신이 구울이 되었던 이야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야기 여러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카네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탄지로의 랭은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탄지로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세계관엔 그 정도의 일을 겪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해줬죠. 카네키는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이렇게 다른 세계로 온 이상 자신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 세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슬프게 말했죠. 그때 또다시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렸고 나가보니 수많은 기사대원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는 주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기사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수상한 녀석과 내통을 하고 있었냐고 했죠. 기사대원들은 그동안 카네키에 대한 목격 엄청나게 위험하고 대담하게 인간들 잡아먹고 있으며 나타공호상에서도 수많은 기사대원들을 죽인 녀석이라고 보고를 했고 기사대에서는 대대적으로 카네키를 잡기 위해 주들을 파견시킨 거였죠. 그리고 그 파견을 나온 주는 음주 우주 텐겐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였습니다. 사네미는 네지코와 카네키를 보자 두 마리 다 잡아 죽이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제발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눈앞에 보이는 혈귀 여러 증언을 통해 위험성이 증명된 카네키를 앞에 두고 탄지를 설득이 먹힐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때 함께 온 큐브스테이크는 저번에 만난 녀석이 맞다고 하며 자신을 공격해서 칼이 부러졌고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말했죠. 카네키의 기억에는 분명 저 녀석이 멋대로 자신의 카구네를 공격하다가 칼이 부러졌고 도망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았죠. 오바나요 텐겐 사네미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저들을 두둔하는 녀석들도 적으로 간주하고 포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이치는 어버버하다가 귀살대원에게 포박을 당했고 이노스케는 매섭게 저항하라며 귀살대원들을 날려버리자 부지 텐겐이 빠르게 뛰어가 이노스케의 공격을 해 기절을 시켜버렸죠. 탄지로는 여기서 물러나면 레지코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에 칼을 들고 막아섰고 사네미가 그런 탄지로를 쉽게 발라버리며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레지코도 엄청나게 열이 받아 사네미에게 덤벼들자 오바나이가 그런 레지코를 배워버렸죠. 쓰러진 레지코의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 카구네가 날아와 오바나이를 덮쳤고 오바나이는 겨우 그 카구네를 막았지만 일륜도가 부러져버렸습니다. 카네키는 자신은 여기 와서 인간들을 죽인 적도 없고 오히려 저 녀석들의 적인 혈귀들을 처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처음으로 친해지게 된 이들을 상처 입혔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죠. 귀살대원들은 동시에 카네키에게 덤벼들었고 카네키는 카구네로 그 귀살대원들을 전부 쳐 날려버렸습니다. 사네미는 바람의 홈을 실현해 빠른 속도로 카네키에 접근했고 공격을 했지만 카구네의 단단한 표면을 베어내지 못했고 카구네에 처맞고 날아갔죠. 그때 음주우주 텐겐이 소리의 호흡으로 순식간에 카네키의 측면으로 다가가 공격을 했지만 카구네가 빠르게 반응해 텐겐의 공격을 쳐낸 후 다른 카구네를 뻗어 텐겐의 배를 뚫어버리고 또다시 덤벼드는 사네미의 배 역시 뚫어버린 후 던져버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격력에 귀살대 모두가 경악을 했죠. 아무리 인간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신에게 잘해줬던 이들을 공격한 이상 굳이 죽이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성을 잃고 귀살대원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카네키. 그때 탄지로는 카네키에 뛰어가 제발 그만두라고 했고 여기인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카네키 씨는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네키는 이성을 찾으며 나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지원으로 온 귀살대원이 텐겐과 사네미를 긴급치료를 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츠, 네지코를 잡아 호송을 했죠. 하지만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카네키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와 발로 카네키를 날려버렸죠. 카네키는 멀리 날아가 나무들과 함께 무너졌고 툭툭 털고 일어나 앞을 보니 상인사 마카자가 있었습니다. 혈귀 내에서도 혈귀들을 잡아먹는 어떤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돌았고 부자는 그 건방진 녀석을 처치하라고 아카자를 보낸 것이었죠. 카네키는 아카자에게 자신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며 그냥 가면 죽이지 않겠다고 싸늘하게 말했고 아카자는 그 말에 재밌다며 웃었습니다. 마치 내 녀석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인 것 같다며 아카자는 빠르게 뛰어와 카네키에게 연타 공격을 날렸고 카네키는 그 주먹들을 카구네로 방어를 했습니다. 카구네에도 충격이 전해질 만큼의 파워 확실히 지금까지 만난 혈귀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자는 자신의 공격에도 방어만 하고 있는 카네키를 보고 좀 더 자극을 줘야겠다 생각을 한 후 내 녀석은 귀살대원들을 죽이지 않는 것 같던데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고 카네키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아까 산속 작은 집 앞에서 귀살대가 너를 공격하던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도 그 녀석들은 지금쯤 전부 죽었을 거라고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이곳에는 나만 파견 나온 것이 아닌 원래 도우마라는 재수없는 녀석도 같이 왔는데 그곳에서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란 녀석과 기묘한 혈기 소녀가 있는 걸 보고 부자님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다고 했죠. 카네키는 그러자 빠르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아카자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걸리적거렸습니다. 카네키는 카고네를 알려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파괴살 라침을 씌운 후 그 카고네들의 공격을 피하며 멀리서 봉합을 날려댔죠. 카네키는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탄지로의 등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멍 때리고 있을 때 아카자가 뛰어와 카네키의 온몸을 난타하기 시작했고, 카네키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습니다. 아카자는 기세등등해지며 엄청 강한 녀석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잖아. 애초에 상현이 두 명이나 올 필요도 없었군, 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카네키를 마무리 지으려고 다가가던 아카자, 갑자기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카네키의 몸은 변형되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카자는 긴장을 하며 파괴살 라침을 다시 시전했고, 카네키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그때 카네키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방해되니까 이제 그만 죽어. 엄청난 속도로 팔을 휘두르자 아카자는 그것을 피할 겨를도 없었고 겨우 가드를 했지만 팔이 잘려나가버렸습니다. 이게 본 실력인가? 재밌군, 이라고 웃는 아카자.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카네키가 사라졌고,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 발차기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카네키는 아카자의 온몸을 갈갈기 썰어버렸죠. 하지만 빠르게 재생을 하며 어차피 이런 공격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한 아카자. 그러자 다시 한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와 아카자의 몸을 찢어버린 뒤 재생하려는 아카자를 뜯어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네키는 아카자의 오래 숙성된 맛에 더욱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아카자의 온몸을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먹어버렸죠. 그러다가 문득 이럴 때가 아니며 탄지로 일행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까 그 옷으로 날아갔고, 저 멀리서 귀살대원들이 쓰러져 초토화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귀살대 호송을 지켜보고 있던 도마는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오바나이는 상현이의 표식이 있는 도마를 보고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아까 카네키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일륜도도 부러져버린 상태, 그리고 사네미와 텐기는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기에 사실상 승산이 없었죠. 도마는 예쁜 여자 귀살대원들은 없냐며 투정을 부리다가 부채를 휘둘러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오바나이만이 죽은 귀살대원의 일륜도를 들고 버티며 싸웠습니다. 그 소동으로 풀려난 이노스케와 제니츠, 탄지로도 가세 도마에게 덤볐지만 지금 그들의 실력으로는 도마를 당해낼 수 없었고 모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고 쓰러졌죠. 도마는 여기 귀살대주가 3명이나 있네? 남자를 먹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귀살대주의 실력을 가진 녀석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아주 영양분이 높아서 더욱 강해질 수 있겠어. 이러다간 코쿠시보공의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지도? 라고 하며 사조 오버나이와 풍주사네미, 음주유리 탱겐을 먹어 흡수를 했고, 그리고 목표였던 탄지로와 네지코를 움직이지 못하게 얼음으로 팔다리를 얼려놓은 뒤 끌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카네키가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탄지로와 네지코는 납치된 상태였고, 카네키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다행히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죽지 않았고, 탄지로와 네지코가 혈기에게 끌려갔다며 제발 그들을 구해주라고 부탁을 한 뒤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큐브스테이크가 젠장, 적당한 혈기를 해치우고 출세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라고 하며 꿈틀거리면서 도망가다 카네키와 눈이 마주쳤고, 카네키는 싸늘한 표정으로 큐브스테이크를 갈기갈기 찢어 큐브스테이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카네키는 곧바로 탄지로와 네지코의 흔적을 찾아 뛰어가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카네키가 가지고 있는 비극성을 토대로 암울한 세계관의 귀멸의 칼날을 더욱 암울한 전개로 진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왜 우리 주들을 죽이냐며 과몰입해서 상처받는 분들은 없길 바라며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